아니면 뭐 인사혁신처장에게 보고해야 됩니다. 이런 거 계속 바꿔서 내는데 그런 거를 소리로만 들으면 머리에 잘안 들어옵니다.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합격생 영철영의 공무원 수험방송국 230화. 오늘은 객관식 시험에서 법령, 법조문 문제 암기 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영상 순서. 첫 번째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될 것. 제가 팁을 말씀드릴 거고요. 두 번째 과목별 콘텐츠 교재를 추천드리고 마지막 이 부분 영상 요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저의 경험으로 볼때맨 처음에 저도 기본서를 많이 읽었죠. 음, 기본서 읽고 강의 듣고 또 그런 콘텐츠가 많기 때문에 그렇게 했었는데 잘안 외워지더라고요. 뭐 3일 이내에 뭘 해야 되는지 2분의 뭐1 이상을 해야 되는지 그게 잘안외어졌는데 OX를 풀고 문제 형태로 많이 반복을 해서 숫자를 바꿔서 낸 그런 콘텐츠를 많이 봤습니다. 그렇게 해서 외워졌는데 해야 될 것은 그래서 문장을 입체적으로 읽기, 예, 입체적으로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숫자를 바꿔서 내거나 아니면 사지선다 문제에서 뭐 기관을 바꿔내거나 아니면 할수 있다를 하여야 한다, 뭐 하여야 한다를 뭐 가능하다, 뭐 이런 식으로 바꿔서 낸 그런 문장을 입체적으로 읽어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야 머리에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지 말아야 될 것은 평면적으로 읽기. 기본서나 요약서나 요 형태로 된 문장 다 맞는 문장이 써있죠. 법조문도 통으로, 그냥 법조문 그대로 써 있는 그런 문장을 보면 안 이어집니다. 그래서 평면적으로 읽는 거는 하지 말자. 그리고 소리로 듣기. 아무리 소리로 3일 이내에 뭘 해야 됩니다. 아니면 뭐 인사혁신 처장에게 보고 해야 됩니다. 이런 거 계속 바꿔서 내는데 그런 거를 소리로만 들으면 머리에 잘안 들어옵니다. 두 번째 과목별로 제가 콘텐츠를 추천드릴게요. 먼저 사회복지학은 김유경 선생님 기출문제집 복습노트 추천드립니다. 기출문장을 이렇게 보시면 공단의 이의신청이냐 심사청구냐 이런 식으로 둘 중에 선택을 하게 만들어 놨고요. 지방직 문제죠. 그 다음에 또 무슨 권 사대 권리가 또 어떤 건, 어떤 건이 들어간지 써야 되고요. 된다 되지 않는다 체크해야 되고요. 이런 식으로 법조문을 충분히 입체적으로 볼수 있게 만들어 놨습니다. 기출문장을 이렇게 주관식으로 체크하거나 아니면 쓸수 있도록 단어를 그렇게 만들어 놨고요. 또재조합했어요 여기 보시면 양육수당은 아동 양육에 따른 경제적 부담 고개 1번 보시면 그렇게 나와 있죠 양육수당이 맞을까요 그리고 8세 미만이 맞을까요 그리고 4번에서도 5년 이내가 맞을까요 이런 식으로 한번더 생각을 하면서 읽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래서 주관식도 있고 ox에서 체크 형태도 있고 사지선다를 다시 기출선지를 재조합해서 만든 모의고사 그래서 기출문제집 회독을 하신 다음에 저는 이 콘텐츠 되게 좋다고 생각해서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헌법입니다 헌법은 역시 우리 김건우 선생님 헌법조문 부속법령 ox 이 교재도 마찬가지로 평면적인 조문들 입체적으로 온지 엑스인지 볼수 있도록 기출, 지문 형태로 실어놨으니까 참고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지방자치론 이영재 선생님 법령특강 정리자료입니다. 여기 보시면 법조문 이렇게 써져 있고요. OX로 파악할 수 있게 해놨고 다시 한번 내용을 요약할 수 있게. 그래서 15명 이내 위원 맞는지. 근데 여기는 11인 이내죠. 그 다음에 원래 법조문도 이 보시면 11인 이내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 입체적으로 다시 한번 볼수 있게 체크된 책이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소방 학개론 OX 빈카 노트 이건 김동준 선생님 콘텐츠도 있고 백선화 선생님 콘텐츠도 있는데 아까 김유경 선생님 제가 논리 설명했듯이 중요한 것 체크나 숫자 아니면은 뭐 기입 할수 있게 해놨고 기출 지문 OX 로도 실어 놨기 때문에 이 교재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에 행정학은 최영희 선생님 기출회독 선지부 ox 교재고요 경찰학은 해커스의 김재규 선생님 2 1개년 총알기출 ox 이런 식으로 하면서 경찰학도 잘안 외워질 텐데 법령들 입체적으로 외우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영상 요약 드리면 공부 방법은 서두에 말씀드렸던 ox 지문이나 문제 형식으로 반복을 하자 추천 콘텐츠는 여기 아까 보여드린 선생님들 말씀드렸고요 또 이것에 준하는 콘텐츠들이 많이 있어요 과목별로 궁금한 점 있으시면은 제 영상 댓글이나 네이버 카페에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힘들었습니다 법령이 참 평면적으로 아까 콘텐츠들을 봤지만 그냥 법조문이 써 있는 거는 잘 머리에 들어오지도 않고 계속 까먹고 이걸 언제해 오나 싶었는데 저도 ox 기출 ox를 많이 반복하면서 문장을 꼬아내고 숫자를 바꿔내고 할수 있다라 하여야 한다 이런 식으로 냈던 교재들을 보면서 머리에 채워 넣었고 시험장에서 맞출 수 있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부를 하시고 제가 여러분들 어떻게든 빨리 합격하고 이 힘든 수험생활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았으면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